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영지주의 이단을 가장 체계적으로 반박했던 교부인 리옹의 이레네오, 성 이레네오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짤막한 이분의 생애를 좀 보게 되면은 이레네오스 교부는 130년경 스미르나에서 태어나셨다고 추정됩니다. 스미르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사도 교부 중에 성 폴리카르푸스입니다. 성 폴리카르푸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요한 그 제자들 중에 이제 3세대의 주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부터 리옹, 지금의 불란서 땅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77년에 그 리옹의 주교였던 포티누스 주교님께서 순교하심으로 그 공석을 이어받아서 리옹의 주교가 됩니다. 이분은 이 쓴 책은 크게 두 종류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책은 이단 반박이라는 책입니다. 아드베르스 헤레시스라는 책인데요.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말로 쓰셨는데 그리스말로는 여태까지 남아있지를 않고요. 다행히도 라틴어로 번역된 5권 전체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리고 오고 있고 또 마지막 4권과 5권은 아르메니아어로 지금까지 번역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단 반박이라는 책은 이단들을 반박한 책이죠. 반박문적 그 책들은 일방적인 주장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상가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보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단 반박 책 말고 성 이레네오는 또 다른 책을 쓰는데 이걸 에피데이식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사도적 가르침의 논증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단 반박도 그렇고 사도적 가르침의 논증도 그렇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완역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번역해놓은 게 있어서 언제 시간이 되면 시즌2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개략적인 설명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단 반박. 성 이레네우스는 이단을 반박한 지 다섯 권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권에 그 이단들이 종류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그들이 주장을 이제 열거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그들의 거짓 영지 정체와 또 반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이단을 반박할 때 뭐를 가지고 하겠어요? 제일 처음엔 이성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야기. 두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냐. 근데 문제는 이 영지주의자들 역시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자기들 나름의 성경을 또 만들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반박하는데 이성과 성경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은 그 1권에서 이렇게 이단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를 소개했냐면은 역대 로마 교황님들의 계승, 베드로, 리노, 클레토스, 뭐 클레멘스 이렇게 쭉 그 계승의 계보를 목록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들을 근거로 해서 이단을 공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영지주의는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를 아는 거예요. 그걸
그 노시스, 그리스 말로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한말로는 영지, 영혼할 때 영자를 쓰거든요. 지자는 안다는 거고요. 영적으로 안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암, 깨달음하고 좀 헷갈릴까봐 한국말로는 영지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확 깨달으면은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를 통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축이 되는 토대는 지난 시간에 발렌티누스파의 그 체계를 통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면은 역시 암에 대해서 얘기해요. 맞다. 구원은 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요한복음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영원한 생명은 한 분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드님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노시스. 안다, 안다. 근데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참영지와 거짓영지가 이루어진다. 맞다. 우리도 이 참암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다. 그런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짓암하고는 틀리다. 거짓영지하고 틀리다. 참영지. 제가 요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번역한 거 좀 읽어볼게요. 진정한 인식, 즉 참암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용으로 한다. 잘 보세요. 참, 우리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신화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유식한 말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첫 번째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을 아는 거? 그래.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오케이. 근데 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 안에 이 사도들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이단, 너희들은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알맹이인 사도들이 가르침들은 가지고 없어.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든 지역에 교회를 위탁한 주교들이 계승 위에 토한 그리스도의 몸에 나림을 받은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교들.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요, 수체시오 아포스톨로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계승이라는 거예요. 그 계승은 뭐냐면은 주교가 주교로, 사도들이 주교에게, 주교가 주교, 주교가 주교, 주교주. 합법적인 주교의 계승에 의해서 뭐가 전승됐냐? 뭐가 전승되냐면 사도들의 제일 처음 선포했던 그 캐릭마,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뭐 하는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는 없어, 애시당초부터. 원래 계시는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사도들이 그에게 말씀하신 일부는 기록됐고, 일부는 사도들에 의해서 입으로 주교들의 계승에 의해서 합법적인 서품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다다를 수 있고 참 진리를 인식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 진정한 인식은 참된 깨달음이죠. 니들처럼 거짓 깨달음이 아니라 참된 깨달음은 성경이 그 어떠한 조작도 없이 보존되어 있음을 보증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경이 온전히 니들처럼 막 그걸 각색하고 왜곡하고 첨가하고 니들 입맛에 따라 고치고 심지어는 쓰기도 하고 이런 건 성경 아니다. 사도들부터 계속 온 그 진짜 성경, 정경이죠. 정경 안에 이 참 깨달음의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인식에, 영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도 없이 성경을 대하며 성경에 준거해야만이 진정한 인식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는 성경을 정당하면서도 알맞게 해석할 수 있다. 니들처럼 성경 아무리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트라디시오 아포스톨리카라고 해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 니들 멋대로 이열령 비열령 읽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뭐 특정 종파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 성경을 알 수 있는 해석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해석의 눈은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다. 그 성전이 면면이 흐르는 것은 주교들의 합법적인 서품의 계승, 석세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라디시오 아포스토니까 사도적인 전승의 핵심은 뭐냐? 여기서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 말로 깐네스테살레테이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 하면 신앙 규범 혹은 진리의 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레굴라 피데이라는 말은 룰이죠. 룰. 신앙의 룰 혹은 진리의 룰, 규범, 규정.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신경 안에 그대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그 신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앙의 조목.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계시 내용까지도 이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봐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지 말고 합법적인 주교들과 함께 일치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 마치 풍요로운 창고처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놓아두었습니다. 라고 이레네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진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 안에 있는 전승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이와 같이 이제 앞에 설명한 내용이죠. 이와 같이 서품과 오르드나시오 서품과 계승 이제 주교의 계승이죠. 주교적인 계승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 이제 그 뭐죠? 영지주의들은 구약은 성경을 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또 따와서 그거는 그 마치 사람 안에도 육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이제 혼적인 인간인 것처럼 성경 안에 이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인용하는 거는 영적인 문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들이 또 이제 써먹는데 입맛에 따라서. 근데 이르네오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입장에서 봐야지 네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조각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조각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가 따졌던 것은 계시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니들 하듯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니들 입맛에 따라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도 이레네오는 혼적 인간, 영적 인간, 뭐 물질적 인간 이렇게 나누고 영적 인간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레네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졸음성은 하나님의 모상성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닮도록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 한국말로는 이게 확 튀어나오지는 않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 두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의 모상성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이죠. 이거를 이마하고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로. 데이는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근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을 닮도록. 이제 이쪽이 이마하고 데이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쪽은 시밀리 뚜도 데이라고 해요. 하느님을 닮는 것, 라이크니스죠. 영어로 치면 하나는 이미지고 라이크니스예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빚어 만든 흙덩이에다가 당신이 숨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당신과 하나 되도록, 당신을 닮도록. 인간의 구원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를 신화라고 합니다. 페로레이시스, 그리스 말로. 라틴 말로는 데이티카시오라고 해요. 영어로도 데이티케이션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완전히 닮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방법은 하느님께 온전히 휘감겨서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레네오가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된 거냐? 인간은 태초에 뭐예요? 당신의 모습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빚어진 흙이 물질적 존재예요. 근데 그 물질 안에 하느님께서는 혼을 불어들이면서 인간의 생명을 주셨고 이 혼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뭐죠? 에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쁨에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범죄를 하죠. 그 인간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유사성이, 그러니까 아담은요, 완전히 구원된 상태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창조의 시작이에요. 아담은 막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아담은 계속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배워가면서 자기가 이제 커가, 아기가 크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고 완성되는 것처럼 아담은 계속해서 커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있어서의 구원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느님과 일치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담은 아직도 또 어린애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뭐예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린애가 걷다가 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 어린애가 이렇게 불을 만지다가 뒤는 걸 한 번 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불 안 만지겠지. 이게 이레네오의 낙관론이에요. 영지주의는 이 세상의 악과 선을 구분하려고 했는데 이레네오는 그 악마저도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레네오에게서 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뭐라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해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자들에게서는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레네오는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비록 범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닮고 하느님을 직접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유사함이 상실됐지만 모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간 하느님의 모상성이 인간 안에 이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인데 이 모상성 때문에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레네오가 바라보는 인간의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존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정체인 거예요. 재미난 얘기 좀 해볼까요?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옷을 해 입잖아요. 첫 번째 옷. 그게 뭐죠? 무슨 이파리로? 무화과 이파리라는 거예요. 무화과 이파리는 뭐죠? 뾰족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걸 입고, 근데 그걸 벗기죠. 하느님이. 그리고 뭐해? 아주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 인간의 육신은 회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마지막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있죠. 그리고 그 개도 눈이 있고 소도 눈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우리 눈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빚어질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떻게 돼? 이 눈이 영적으로 변화돼요. 그렇다고 해서 육이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육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상태에서는 그때 이 영적인 육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 눈은 안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눈과 개의 눈의 차이인 거예요. 눈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은 천당에 가도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손은 영적으로 변화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이 육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고 우리 손으로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구약이라는 기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태초에 쓰러졌던 아담이 성숙대에 가는 거예요. 예언자와 율법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된 하느님의 교육은 바로 이 말씀 육화되기 이전에 하느님의 아드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된 교육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레미야에 있어서도 하느님 아버지는 절대 불과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분은 아드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척도, 맨수우라, 척도이고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아들의 현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들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흐미하게 볼 수 있었죠. 흐미하게 보였던 그분이 우리 육 안으로 실제 들어오신 이게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모상의 모상이거든요. 모상의 모상. 하느님이 우리의 모상이에요. 그리고 그 모상의 모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거죠. 근데 그 모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형태로 파편적으로 주어졌는데 그 보이는 모상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 육화 사건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에페소서 1장 10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 말로 이걸 아나케팔라이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그리스 말에서 죄송한데 라틴 말로는 레카피툴라시오라고 얘기해요. 번역이 어렵습니다. 레카피툴라시오. 레는 다시. 까뿌타는 머리예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0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부터 시작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으로 세상 종말까지 있을 모든 인간들이 이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 그러니까 6, 8일 기점으로 한 이전, 구약, 그리고 이후 예수 종말까지 이 모든 인간들이 구원이 수렴되었다, 소집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수렴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또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이 세우신 계획이 비로소 첫 번째 계획은 착오가 있었죠. 왜?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원래 아담은 하나님 모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이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원상 회복이라고도 이 레카피툴라시오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구원이 다시 시작되었다, 결정적으로 시작되었다, 혹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나케팔레오시스. 그분이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하느님이 우리 이웃 안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미사 때 신비로운 교환 이런 그 미사 경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레네오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신비로운 교환이 이 성체성사 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으시겠지만 사제들은 물과 포도주를 중간에 섞습니다. 포도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포도주를 먼저 성장에 붓고 물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레네오스의 기도문이에요. 이레네오에게 있어서 성체성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사고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체성사라는 것은 우리가 바친 예물이 우리 노력, 우리 피땀이 있는 그 빵 부스러기가 물질 덩어리가 그리고 음료, 액즙이 과일을 짜낸 그 액즙이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영지주의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 삶의 조각들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몸과 피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한 볼품없는 물질 덩어리인 빵과 우리 핏땀이 어린 그 음료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창조의 성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중요성, 우리들이 이 육으로 하는 모든 그 활동의 성사성, 이 모든 것이 다 담보되어야만이 이 성체성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레네오를 우리는 성체성사의 성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레네오가 다섯 권의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드베스 헤리시스 그 이단 반박. 근데 왜 그리스 원어로는 안 남아있을까? 이게 맨 다섯 번째 권 때문에 그래요. 맨 다섯 번째 권은 이른바 종말론이거든요. 이 종말론에 천년 왕국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레네오스의 약점이죠.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없어졌고 라틴 말로는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영성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지막 천년, 그러니까 세상 천년 왕국설은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안식까지가 7일인데 6일째 6천년이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천년을 이 지상 왕국에서 지낸 다음에 이제 세상 종말이 하느님의 시간으로 편입되는 건데요. 요 천년 동안 뭔 행은 우리의 육이 완전히 영적으로 성령이 진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그리스도를 하느님 아버지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육이 거룩하게 성화되는 이 시간인 거죠. 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이르네오르기에 있어서 이 인간의 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을 영으로 하느님 보는 게 아니고 육적인 우리 눈으로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이며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하느님을 봅니다. 왜? 인간은 그 보상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온전히 피어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때가 언제냐? 어쩌면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그 충만일 때, 하느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는 신이 되지 않아요. 하느님처럼 되지만 우리는 역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르네오 얘기예요. 천사들, 루시펜이 왜 인간을 유혹했느냐? 자신들은 더 영적인 존재고 하느님하고 더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특별한 우리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뭐 여담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짧게 이르네오의 가르침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언제 시간이 되면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고 이 현대도 우리들이 묵상할 영적인 풍요로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이르네오 교부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세기를 끝내고요. 호교교부 2세기를 끝내고 이제 3세기로 3세기 교부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